히든 종목 공개할 시간입니다. 자, 마술사님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네. 제가 이제 히든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제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계속 순환매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한번 큰 폭의 상승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바로 K칩스법이 발표가 된 이후에 어땠죠? 재료 소멸이 돼서 당분간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전일 OLED 관련주들 상승이 나왔고요. 이제 서서히 조금 빠른 이른감이 있기는 한데 반도체 관련주들 다시 한번 이제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방금 앵커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삼성 관련 종목으로 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반도체가 설사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게 되면 많은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초입 구간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실 테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집중해서 지금 히든 종목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이제 히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가온칩스입니다.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만든 설립한 그러한 디자인 솔루션 기업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삼성 반도체에는 이제 뭐 파운드리, 그 다음에 글로벌 IT 기업인 ARM과의 이제 베스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해서 선정이 된 그러한 법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보안이나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제 많은 그러한 바로 이제 디자인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수주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설계 쪽이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 쪽이라고 제가 먼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라고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최근에는요 바로 이제 차량용이나 AI 그밖에 자율주행 이런 고부가 가치의 바로 분야로 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단 회사가 실적을 어떻게 증대를 시키게 되려면 주가가 상승이 나오게 되려면 바로 확장성과 지속성이 동반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합된 회사가 바로 이제 가온칩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출신의 이러한 엔지니어들이 설립한 그러한 법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당연히 삼성과 앞으로도 밀접한 관련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조금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부분을 보시면 아 가온칩스를 왜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갖고 왔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요 일단 이 부분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핸드폰도 있지만 바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꽉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뭐가 주목을 받아요? 지금 전기차도 있지만 AI, 로봇, 뭐가 필요해요? 바로 연산의 처리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스페타 시스도 많은 말씀을 드린 이유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정보를 이제 저장을 하는데 많은 사용이 됐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 처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AI가 보통 딥러닝이라고 하죠. 딥러닝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그런 정보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자율주행도 보게 되면 라이다로 해서 앞차와의 이러한 간격들 그리고 이러한 주변의 이러한 장애물들 이러한 거를 빨리빨리 어떻게 되죠? 처리를 해야지 주변의 장애물과 이러한 걸 인식을 하게 되면서 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좀 큰 흐름상 그 밖에 AI 사물 인터넷 쪽에서도 바로 이 정보 처리는 앞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 과거에는 바로 소품종, 어차피 다 일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소품종에서 대량 생산을 한 이러한 정보종에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한다면 지금은 다품종에서 소량 생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죠? 이러한 내용들이 제가 아까 이제 설계를 표현을 할 때 조금 이제 말을 좀 많이 더듬었는데 이게 반도체가 약간 디자인한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이러한 발열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거에 따라서 바로 반도체에 대해서 열과 또 관련되어 있으면 처리 능력이 어떻죠?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후공정이나 테스팅 같은 게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인해서 지금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많은 필요성이
두각을 드러내게 필요성이 증가가 될 거다라고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면 AI,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로봇, 비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사용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를 이해를 하시게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제가 또 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이제 지속성과 그 다음에 확장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평균 성장률을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차량용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성장률을 대략적으로 7.4%를 예상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더 상승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7.4%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로봇 쪽,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무려 26.5%나 성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먼 미래에 대해서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도 이해되시죠? 지금 부동산처럼 미래에 있는 걸 끌어당겨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에코프로도 종목들도 고평가 얘기를 하게 되지만 지금과 같이 정말 많은 10배 가까이 상승이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미래에 대한 이러한 성장, 연평균 성장률을 가지고 주가에 환산을 하게 된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차후에 여기에 지하철이 들어서게 되면 그 밖에 상가가 들어서게 되면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어떻죠? 기대감이 작용이 되고 그 들어섬에 대해서 집값이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바로 환산이 들어가게 되면서 집값이 상승이 나오게 되는 거죠. 주식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지속성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온 하나의 이제 자료인데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CSMC가 굉장히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1위입니다. 1위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 GUC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아까 디자인으로 해서 설계라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을 때 소품종으로 해서 이게 생산을 이렇게 해가는 다시 말해서 각 고객사마다 원하는 그러한 디자인으로 해서 줘야 됩니다. 반도체를 줘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면 과거의 데이터베이스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GUC가 바로 TSMC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고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현재와 같은 가장 큰 법인으로 해서 성장이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가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바로 이제 국내 팹리스 고객사로 해서는 가장 많이 확보를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되시나요? 가장 많이, 다시 말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많이 쌓여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결과치가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우리나라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보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이미 팹리스 고객사를 가온칩스가 고객사로 해서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쌓여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바로 이제 제가 예시로 갖고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해가 되시게 되면 바로 딱 아, 가온칩스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이제 테마성으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에서 60조에 대한 투자를 이제 단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OLED 관련해서 용인의 이제 4조에 대한 이러한 발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미 3월 15일 날 발표가 이미 있었죠. 용인이 아니고 아산이었죠. 참, OLED는. 그리고 이제 용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300조 원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요거는 두 가지를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300조를 투자를 한다라는 다시 말해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이해되셨죠? 아까 연평균 성장률을 말씀드렸고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필요성이 부각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투자를 하게 되면서 고용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 시키겠다라는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에서도 방금 TSM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스템 반도체에서 1위를 또 달려가겠다라는 이러한 강력한 의지도 느껴진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UC처럼 가온칩스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일 가온칩스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섹터 이제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전략은요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다시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대략적인 내용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31,800원에 제 주가가 지금 위치해 있고요. 지금 약보합에 약 한 마이너스 1.5% 수준에 있습니다. 이게 차트를 늘려보게 되면 지금 이제 39,500원까지 약 4만 원 부근이 가장 최근에 높았던 그러한 주가 위치다라고 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린 게 뭐 이러한 구간 당연히 이해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설명을 드려서 이 구간이 굉장히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앞으로 주가는 움직이는 생명체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 주가의 위치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돌려서 나올 상승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하락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대감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실적까지 받쳐주게 되면 일단은 저는 종고점은 당연히 넘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에 대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를 하게 되셨다면 앞으로 정말 많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한 가격 전략을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